서드플레이스 렌즈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이제 서제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제가 했던 작업물들을 몇 개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리즈를 만들까 생각을 해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은 사실 좀 약간 이게 정확하게 뭐지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좀 설명하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저렇게 쓰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조금 소화를 하게 되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좀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아, 이런 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구나. 이렇게 좀 젠틀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런 시리즈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요. 우선은 제가 미디어 랩에서 그 Changing Place 랩에서 이제 했던 리서치를 하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과 간단하게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떻게 여기 사용됐는지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짧게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혹시 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 이렇게 www NJ 스튜디오 치게 되면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봅시다. 여기 그 모빌리티 에너지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새로운 윈도우가 뜨고요. 창이 뜨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대문이 나오는데 이 리서치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저희 Changing Place Lab, MIT 미디어 랩에 계시는 그 Changing Place 그룹 담당하시는 켄 라슨이라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모빌리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저는 포커스를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서드 플레이스 모빌리티 에너지 컨섬션이라는 토픽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서드 플레이스 우선 서드 플레이스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서드 플레이스는 이제 인 비트윈 스페이스라고 해서 집 그다음에 직장 일터 이 가운데에 있는 공간들을 이제 서드 플레이스라고 주로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서드 플레이스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빌리티, 그러니까 즉 움직이거나 뭐 걸어가거나 뭐 자동차를 타거나 이렇게 뭐 출퇴근을 하거나 이럴 때 얼마큼 에너지들이 우리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연구했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분은 여기 비디오 가면 제가 비디오를 그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비디오 보시면 전체적으로 쭉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제가 했는지 설명을 해놨고, 오늘은 이제 무엇보다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거니까 쭉이 비디오만 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백그라운드는 그래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에너지들이 있다. 하지만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빌리티의 관점이죠. 모빌리티의 관점으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뭐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이런 쪽에 에너지 컨섬션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제 이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재밌는 건데 지금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덴시티에 맞춰서 얼마큼 사람들이 그 이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들을 소모하느냐에 대한 그래프인데 지금 홍콩 부분이 굉장히 높 이렇게 크게 나왔죠. 사실 이게 아웃라이어여서 이게 원래 스케일도라면 이게 100이니까 200, 300 하면 요 끝에 있어요. 저 끝에 있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쭉 줄여가지고 스케일을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결국 홍콩 같은 경우는 전 가보진 않았는데 덴시티가 높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즈 빌딩들도 많고 거기에 맞춰서 되게 컴팩트하게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역 같은 경우도 보면 오피스텔에서 내가 살고 내려서 밥 먹고 살짝 올라가서 뭐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커피숍 갔다가 뭐 회사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모빌리티가 굉장히 압축이 되겠죠. 홍콩 같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휴스턴, 피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커피 한잔 마시려고 그래도 껌 하나 사 먹으려도 차 타고 운전해서 가야 돼. 막 10분, 20분씩.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이제 미국 도시들이 굉장히 이제 모빌리티가 비효율적이죠. 도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홍콩 같은 경우는 되게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메저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냐. 약간 이런 것들이 일단 리서치의 포커스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캠브리지 지역을 일단은 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프로 만든 거죠. 메인 그 길들을 만들어서 여기가 이제 MIT, 여기가 이제 미디어 랩,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버드 스퀘어 있고 캔달 스테이션 있고 해가지고 일단 이 지역을 일단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사람이 이제 1분 걸었을 때 한 80m를 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0.05마일 정도 가고, 그래서 400m, 800m, 뭐 1600m, 1분부터 20분까지. 사실 20분까지는 뭐 걸어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썸션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미디어 랩에서 서 있다고 한다면, 과연 1분, 5분, 10분, 20분 거리에 얼만큼의 이제 그 액세스빌리티가 존재하는지, 이래서 일단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좀 시켜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 아, 구글 맵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네이버, 이런 거에서 지도에 찾잖아요. 뭐 음식점 찾고 버스 노선 같은 거 찾고 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드 플레이스를 일단 구글 플레이스로 제가 파스를 다 했어요. 그리고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령 뭐 스쿨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타디움 하면 스타디움이 추가가 되고,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뭐 의사, 아무래도 여기가 다운타운이어서 많이 밀집이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짐도 있고, 짐도 딱 보시다시피 어떤 패턴들이 나오죠. 어떤 도시라든지, 여기가 커머널스 에비뉴고 거의 메인 그 길 중에 하나고, 여기 이제 하버스퀘어 사람들 많이 오죠.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아, 뱅크. 예, 네. 확실히 이제 지하철 노선에 좀 맞춰가지고 버스 노선에 맞춰서 있는 이런 텐던시들이 좀 보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플레이스, 즉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우리가 뭔가를 딱 쳤을 때, 은행 아니면 무슨 뭐 노래방, 커피숍 이런 거 쳤을 때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매핑을 일단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실 요 앞에 있는 이 그래프랑 같이 이제 멀지 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쿼리,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로 내가 이 데이터를 파스했냐에 대한 부분인데, 거의 뭐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제가 다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스턴이나 캠브리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패런이 확실하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패런이 아닌 지역들은,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장 단지 많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집 되게 밀집되어 있거든요.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업 지역 위주로 이제 탁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파스를. 네, 되게 재미있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쿼리가 많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걸 압축을 했죠. 쿼리를 압축을 해가지고 Facility랑 Amusement랑 Health, Store, Food, Transportation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놔뒀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버스퀘어랑 그 다음에 MIT 빌딩 7, 여기가 메인 빌딩이죠. 그 다음에 캔다 스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제가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툴인데, 일단 제가 그라스호퍼 플러그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 뒷부분에 그 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게끔 제가 해놨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5분, 뭐 10분, 15분 거리에 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그 타겟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어디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서드 플레이스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타플라시나 아니면 그냥 일반 바 차트로 해가지고 얼만큼 많은 그 다이버시티가 존재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쿼리 해본 그런 예그잼플들이고, 쭉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게 사실 이 리서치의 이제 그 간단한 어떤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이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지금 하버스퀘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서드 플레이스에 대한 그 렌즈로 보시면은 뭐 너무 작나요? 잠깐 제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푸드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이런 어떤 캐릭터라이즈 된 그런 어떤 하나의 쉐입이 나오죠. 아까 제가 6개로 압축한 그런 그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5분, 10분, 15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버드 스퀘어에 대한 서드 플레이스가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MIT 빌딩 7도 마찬가지고, 캔다 스테인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어느 공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내 신사동에 있는 공간들을 뭐 하버스퀘어랑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높임으로써 뭐 비슷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좀 다르게 만든다던가, 서드 플레이스 렌즈 안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서제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이제 결과물이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매핑할 때 중요한 건데, 하나 이제 포인트를 딱 찍으면 이 포인트가
그 지점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왜냐면 가령 이런 거죠. 여기에 범죄가 일어났대. 그럼 딱그 지점만 펴면 범죄가 안 일어나요? 이렇게 그 주변에 이제 그냥 슬램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골목에서 가령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골목 자체를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공간상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에선 히트맵이 좀 적용하기 적절한 그런 이제 메서돌로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히트맵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파스된 데이터들이 공간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고. 그래서 뭐 결과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교수님 크레딧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툴 부분 가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사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비디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디오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제가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의 히트맵이라든지 주변에 그 어펙트 주는 그런 데이터 프로세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픽셀라이즈된 맵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뿌렸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장 쇼티스트 팟을 찾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때 최적의 팟을 찾아주는 거죠. 근데 이 팟을 여러분들이 그 거리를 코스트 펑션으로 넣으면은 단거리를 찾겠지만 가령 내가 여기다가 태양이,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없어. 혹은 되게 어필,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막 산처럼. 그런 걸 피하고 싶어. 그런 걸 코스트로 주면은 좀 약간 디투어, 돌아가더라도 또 다른 파셋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은 단순하게 이게 이제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을 활용을 한 건데 어쨌든 좀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를 주면은 되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같이 임플리멘테이션 해봐요. 그리고 뭐 이러한 이제 일단 라인을 받아와서 이 라인들을 이제 뽑기에서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그래프 위에다가 데이터를 얹혀가지고, 이제 이런 이렇게 그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에 맞춰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보면은 이제 또 히트맵도 사실 2D가 있고, 근데 3D가 있을 수 있는데, 3D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D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다고 보셔도 뭐 충분히 쉽게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가령 이제 건물에 불 같은 거 났을 경우에도 밑에서 불이 화재가 발생되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보면 3D 복셀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뭐꼭 복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3D로 확장할 때꼭 3차원이 아니어도 2D에 여러 레이어들이 있어도 충분히 3D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히트맵 되는 어떤 그 알고리즘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겠죠. 가령 여기에 이렇게 범죄가 일어났어. 그래서 범죄율이 쫙그 주변에 미쳤는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그 파출소를 하나 딱 설치를 했어. 그 파출소가 그 범죄율을 밀어내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운로드랑 이게 PDF 제가 만들어 놓은 유틸리티 그 PDF 파일인데 그거랑 이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야. 드롭박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F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한테 이제, 툴 릴리즈 하려고, 만들었던 PDF 책인데, 뭐, 간단해요. 간단하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좀 테크니컬한 뷰로 이 툴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냥 이그젠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운받아서 써보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한국에 잠깐 와서 요즘 좀 트렌드인, 재생, 도시 재생에 관련돼서 이제 그 아는 형님들 몇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요. 도시 재생 같은 거할 때도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겠지만, 이제 매핑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매핑은 사실은 기존에 이그지스팅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트레이스하고 거기서든 날리지를 뽑아내고 뭐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하이퍼테시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어떻게 디벨롭하겠다,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건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념들을 다이렉트리 혹은 인다이렉트리 프루브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컴퓨트할 때는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이그지스트한 데이터들을 그뭐 서드 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좀 이렇게 두번세번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면서 어떤 텐더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럴 때도 이런 이제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제 매핑 툴 같은 것들이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노트가 있네요. 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은 뭐좀더 이렇게 한 부분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좀더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